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추워진다네요. 베란다에 있는 애들 또 추위에 약한 애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저기 윗지방에는 정말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또 코가 맹맹하니 그러네요. 오늘 우리 예쁜 콩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콩분들이 저도 콩분 자그마한 거 좋아해서 많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콩분들 키우다 보면 굉장히 이 물마름이 빠르죠. 그래서 콩분에 심을 때는 조금 주의할 점몇 가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분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아무래도 영양이 좀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큰 분에 심을 때보다는 상토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마름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물을 부으면 바로 빠져버리잖아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물도 더 자주 챙겨줘야 되고 신경도 더 써서 봐줘야 된답니다.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막 조그만 거뭐 키우고 뭐또 이꼬지 키우는 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잎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냥 다 제가 다 키우고 있거든요. 요 삽목해서 또요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예, 좀 보실래요? 진짜. 이렇게 작아요. 진짜 작죠? 기천이에요, 기천. 여기 또 천탑도 이렇게 조그만 화분에 천탑이에요. 신기하죠? 탑돌이처럼 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천탑인가 봐요. 큰 아이에서 떨어져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을 제가 모아서 이 콩분에다가 심었거든요. 콩분이라 하면 진짜 손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요런 애들을 얘기하잖아요. 콩처럼 작다고 해서 콩분이라고 하는 봐요. 이렇게 또 이렇게 꽂이해서 자라는 애들 또 이렇게 조금 자라면 또 콩분에 옮겨져서 키우고 그러죠. 이렇게 부러진 방울봉랑 금도 이렇게 콩분에 제가 하나씩 심어줬답니다. 왼쪽 아이는 많이 힘이 좀 받는 것 같아요. 잎이 좀 생생한 느낌. 오른쪽이 조금 더 쪼글쪼글한 느낌이죠. 뿌리 내리느라고 애쓰고 있답니다. 힘을 주세요, 작은 아이. 진짜 작죠? 얘는 콩분 중에서도 그나마 아주 작은 콩분은 아니에요. 얘들이 하나 들어가서 살만한 정도는 되죠. 이렇게 손에 올려도 쏙 들어오는 그런 작은 분이에요. 분 사랑스럽죠? 휴밀리스가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분에, 큰 분에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작은 분에다 심어줬답니다. 이렇게 작아요. 그래도 색감이 예쁘죠. 이 아이들도 굉장히 작은 분이에요. 두 개를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올 만큼 두 개가 이렇게 작아요. 진짜 작죠? 요 뒤에 아이는,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 얼굴이 예뻐졌죠? 쫄아들어서. 하도 작은 분에서 고생해서 그런가 봐요. 라인이 예쁜 이 아이는 문가드니스예요. 문가드니스가 우리 초보들이 키우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인도 이쁘게 물들어주고, 해마다 이게 가을 되면 라인이 이쁘게 그려지는 아이 중에 하나가 문가드니스예요. 문가드니스. 또 자구도 가끔씩 달아주고, 예쁜 아이, 착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축전이에요. 제가 무너져 간 아이 따로 분리해서 심어줬더니 이렇게 살아나서 이쁜 짓 한답니다. 꽃도 펴줬어요.
이 아이도 이 포트분에서 이렇게 이 아이는 구슬을 끼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답니다.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건강해요. 조그마한 분에서 너무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다이소 행잉분에다가 이렇게 빨래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도 빨래 여기 위에 바구니까지는 올리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유치원 중에 여기 위에 건조대 위에다가 바구니를 나란히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아, 저도 여기 건조대 위에다가 바구니 놓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베란다가 엄청 복잡한데 보면 너무 예쁘고 꽃도 예쁘고 다육이도 예쁘고 어떡한답니까? 아, 이 아이도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얼굴이 무거워서 조그마해졌습니다. 얘는 저기 작은 저 거리 행잉분보다는 그래도 얼굴이 그나마 조금 낫죠. 아, 예. 많이들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또얘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금방 떠올랐다가 또 금방 까먹어버리고 얘기하려면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떡해요, 어떡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이 아이들은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하나 외드로 얼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여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흙법사들이랑 이렇게 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애들이 이렇게 뿌리 내려서 또 조그만 콩분들을 다 차지를 하고 있답니다. 요게 두개 요렇게 콩분 세트랍니다. 뜬금없이 콩분, 이쁜 콩분이 있다든가, 또뭐 싸게 나온 게 있다든가 하면은, 와, 콩분에, 큰 분도 이쁘지만은, 콩분에 자꾸 눈이 간다니까요. 그래도 진짜 작아요. 요렇게, 손에 요렇게 기천금이에요. 자꾸 옆으로 고개를 숙여서 제가 이렇게 지지대를 대줬답니다. 우리 집 남봉옥 좀 보세요. 남봉옥도 조그마해요. 그래도 야무지게 잘 견디고 있답니다. 색감도 아주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생긴 분에 이렇게 여기 각이 예쁘게 졌죠. 이 아이 좀 보세요. 얘가 꽃이 며칠 전부터 이렇게 피기 시작하는데 이름이 옵티마 루라라고 루비예요. 루비 꽃이 세 개가 다 나란히 올라와서 너무 사랑스럽죠. 피면 얼마나 예쁠까요? 애들 얼마나 지금 힘들 건데 꽃 피우느라고. 이 아이도 입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요 을려심 하나에 하나 앞으로 들어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부러진 아이 이게 작은데다 그냥 심어줬고요. 요는 장미허브에서 분리한 용을 그새 색감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위로 장미허브 속에서 구출해줬다 그런지. 요 분은 작은 콩분은 도영공방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콩분입니다. 얘도 지금 따로 분리시켜서 심어놓은 아이예요. 뿌리가 거의 내린 것 같아요. 뿌리가 거의 내린 것 같아요. 얘는 씩씩해서 아마 잘 뿌리를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좀 보세요. 너무너무 귀엽죠? 한여름은 그냥 베란다 그창 밖에 시래기 위에서
지낸 아이랍니다. 요렇게 작은 분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이렇게 여러 아이가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답니다. 이거 이 아이도 자고 잘 자는 아이죠. 이제 이 저거 작은 분이지만은 자고 자라 줄 때를 기다려 봅니다. 이 콜로라타 너무 예쁘죠. 완전히 무거워져서 이제 더 얼굴이 더 작아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분이 이렇게 작답니다. 얘가 진짜 예쁜 아이 같아요. 얼굴이. 아이 이 아이 얼굴은 이름은 또 이름표가 어디 날아가 버리고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털이 뽀송뽀송한 이 아이는 토멘토사예요. 토멘토사. 겨울에 성장하는 아이라 지금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고 있답니다. 이 재호기 좀 보세요. 재호기. 조그만 데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진짜 얘들은 콩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콩분이에요. 요 아이도 콩분이라고 해야 되나? 얘 매지가이예요. 진짜 얼굴이 얘가 제가 분도 작지 또 거름도 박하게 쓰지 하니까 얼굴이 얘가 자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탱글탱글 이쁘게 물들어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아이죠. 매지가이예요. 우리 콩분들은 물도 자주 챙겨줘야 되고 또 탱글하게 키우려면 또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애들이 콩분인 것 같아요. 콩분에서 키우는 사람들은 좀 부지런하고 바지런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제가 이래서 죄송하기도 하네요.